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네, 그렇다면은 교통입지의 평점 그것도 한 메달로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신도시 전체를 평가했을 때는 네. 은메달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잘 나왔네요. 좀 전체적으로 제가 쫙쫙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네. 뭐 네. 내 맘이니까. 네. 광역 교통 계획이 설사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네. 기존의 교통망 뭐 충분히 이용할 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근데 금메달을 줄 수는 없었던 게 신도시 네. 내부의 자체적인 전철망은 없습니다. 네. 그 SBRT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전철역까지 이 연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약간의 이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신도시 전체는 은메달 7점으로 주겠고 네. 단지의 입지를 놓고 봤을 때는 금메달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신도시 내에서 가장 인천 1호선까지 이동하는 게 이제 편리한 그런 입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단지만 따로 떼서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는 금메달 9점을 금메달 나왔어요. 제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도가 잘 나왔네요. 메달 색깔이. 왜냐하면 신도시가 그 교통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아직 그렇게 막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뭐 은메달 그리고 그렇죠. 단지 입지 금메달 뭐 오늘 뭐 제헌절이라 기분이 좋으신지 날이 더워서 그래요. 그래요. 빨리 하고 가려고 쉬고 싶어가지고 대충 점수 주고 그죠? 근데 여기 요번에 3기 신도시 강점이 네. 그 자족 기능 얘기 많이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족 기능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보다도 2배 이상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인천 계양 자족 기능을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네. 신도시 완성 단계에서 봤을 때는 거의 이걸로 성패가 결정된다고 볼 정도로 의미가 큰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사전청약 그 발표가 됐을 때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들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다 비싸다 네. 제도가 어떻게 되고 나 이 어디에 네. 지원해야 경쟁률이 올라가나 이것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되 잠깐 좀 멀리 내다보는 차원에서 이 자족 기능도 네. 분명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천 계양은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지금 가격보다 향후에 완성되고 나서 가치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거에 더 분석이나 예민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이 그쵸. 가는 부분이죠. 다른 것보다도 부동산 그 전문적으로 또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는 그쵸. 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형성되냐 이거. 지금 이 단계에서의 뭐 추정 분양가 몇 천만 원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쵸. 사실 네. 그래서 다른 신도시를 평가할 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준을 놓고 한번 뭐 똑같이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양 신도시의 자족용지 비율, 전체 신도시 내에서 차지하는 자족용지 비율은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판교 테크노밸리의 네. 1.7배에 달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이 규모 자체는 상당히 크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용지 확보하는 거는 뭐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용지를 확보해도 기업체들한테 매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또 문제가 변론으로 들어가는 거고 특히 2기 신도시가 자정용지 미매각 때문에 한참 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은 뭐 될까요? 어떻게? 맞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뭐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약간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아갖고 네. 특정은 안 하고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신도시에 사실 업무시설 용지로 지정을 해놨는데 그게 업무시설로서의 입지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장기간 미매각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어거지로 어떻게 이제 매각은 됐는데 원래 업무시설, 뭐 오피스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그 기능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수요가 없으니까 네. 전체 그냥 오피스텔로만 때려짓는다 그러죠? 때려짓는다고 네. 그렇게 해서 막 밀어내기 분양하고 뭐 그런 사례 사실 도시 밀어내기 네.
몇몇 군데서 벌써 그런 때려지는 오피스에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걸려봐라 그냥 아주. 사실 지적을 하기도 했었죠. 아, 조만간 나오나요? 그런 지적한 현장이? 어디 나올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네. 잘 보십시오.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네. 때려진 곳. 네. 근데 사실 그 시점에서 뭐 분양은 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상품의 가치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소장님께서 지적하고 저희가 보는 시각이 그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게 샀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쟁성이 떨어지면 추가적인 상승.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지. 예. 진짜 컨설팅을 할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네. 쇼미더 고민이나 이런 것들. 쇼미더 고민! 종종 보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분양올림픽만 보지 말고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참고를 하시게. 분양올림픽에서 맨날 이상한 동물 성대모사 한다고 고라! 저 인간 이상한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이고 상담할 땐 굉장히 진지하게 제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다른 신도시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족 기능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판교가 되겠죠. 그래서 판교하고 다른 신도시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다양한 신도시를 다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가장 극명하게 비교가 될 만한 곳이 판교하고 동탄 1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족 용지 비율 자체가 판교가 4.9%,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가 않았죠. 동탄 1 신도시가 9.7%, 거의 뭐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뭐 두 곳 모두 이 개항의 22%보다는 다 낮은 수준인 것이죠. 네. 아무튼 판교 동탄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자족용지 비율은 동탄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주균형지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의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면서 그 신도시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고 있는가를 따질 수 있는 중요한 지수가 되는 것이겠죠. 직주균형지수가 판교가 27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100을 보통 통상 기준으로 하는데 뭐 278.1이라면 뭐 말타했죠. 동탄 1은 네. 91. 자족용지의 그 지정된 비율 자체가 훨씬 넓지만 하드웨어는 크지만 실제 기능에 있어서는 판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규모, 또 물론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야 되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기업들이 나 거기 가보겠습니다라고 손들고 올 만한 기업 입지가 될 것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이 대빵만하게 컸는데 그렇죠. 기능은 별 볼일 없었잖아요. 그냥 무거웠죠. 거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벽돌. 근데 지금 이렇게 컴팩트해지고 기능도 그렇죠. 좋아졌듯이 네. 판교가 굉장한 비율은 적어 보이지만 균형지수는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실제로 네.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 인천 계양의 기업 유치에 대한 그 경쟁력도 요거하고 같이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아파트 시장하고 분석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하고 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스펙트럼을 갖고 계시죠? 도시아경제의 분양올림픽은 타협 추종을 불허하는 분석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또 기본적인 자료로서 인천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인천의 각 주요 지역별로 산업입지의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5년 후에 실제 증가하게 되는 산업입지의 수요까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인천의 뭐 다양한 지역 중에서 계양구가 2025년까지의 산업입지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그 증가분이 2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수준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산업입지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계양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인천 계양 그 3기 신도시는 정식 명칭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그만큼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산업 입지의 중요도, 그 수요를 반영한 곳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후에 단지 조성이 다 완료가 되고 기업들도 들어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는 것보다는 그 가치 상승의 폭이 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김포공항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뭐 주거지로 개발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곳이 지금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 대해서도 나름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그 소음 때문에 그분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아니면은 뭐 인천공항하고 같이 그 한쪽으로 그냥 일어나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나름의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상업용 부동산 개발하고 김포공항에 대한 운송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같이 해주시면은 꽤 중요한 존재라는 건 좀 인식이 될 것 같은데요.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한번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뭐 신의 영역인 것 같아서 GTX 언제 들어오는 거 맞추든 그 정도 급인 것 같아요. 네. 백신 맞으면 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래도 그 백신이라도 있으니까 아 백신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상대국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뭐 백신 얘기 해봐야 뭐가 의료 채널도 아니고 부동산 얘기는 하시죠. 제가 네.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는 다 이제 이유가 있겠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이 대화에서 나타나듯이 개인, 그러니까 여객 손님인 것이죠. 개인 운송의 그 절대적인 물량은 당연히 과거 대비 뭐 공항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여객은 뭐 감소했지만 화물 운송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2021년 4월과 2020년 4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발한 그 직후와 그 단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괜찮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게 발발한 직후와 네. 그리고 올해 4월 딱 1년이 지난 시점을 비교를 했을 때 김포공항의 화물 운송량이 53.6%나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인천공항도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29% 인천공항도 많이 네. 증가한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수준으로 국내의 그 화물 운송에 있어서는 거의 뭐 대부분의 기능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의 중요도가 있는 곳입니다. 요즘 이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 특히 이게 물류 기능을 가장 중요시하는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항과 가깝게 있을 경우에 그 가치가 훨씬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공항과 김포공항과 가깝게 있는 인천 계양의 기업 유치 경쟁력은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나 물류센터 개발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도로망하고 인접되어 있는 거 좋아하듯이. 그럼요. 뭐 이것도 똑같은 거네요. 하늘도 나름의 그 운송하는 그 노선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네요. 사실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 뭐 공항에 비행기 다녀서 안 좋아요. 뭐 이런 설명을 하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참 기운 빠지는 것이죠. 그렇죠. 마곡을 비롯해서 그쪽 근처에 뭐 집값이 얼만데요? 예. 사실 실제 그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제한되어 있어서 비행기 소음에 영향을 받는 곳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전 청약 모집 공고가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정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대양신도시 전체 히스토리와 함께 앞으로 남은 일정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이 2018년도 12월 19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최초로 지구 계획 승인이 일어났고 2021년 7월 16일 드디어 이제 모집 공고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집 공고는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씩 전체 내용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반 공급 중에서 해당 지역 1순위자 가운데 무주택 3년 이상 납입인정 6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8월 4일 그리고 해당 지역 나머지 해당 지역 1순위 전체는 이제 8월 5일에 진행이 됩니다. 1순위 기타 지역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2순위 8월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이게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주택사업 승인과 착공은, 실제 착공은 2023년을 예정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본청약이 당연히 뭐 2023년에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준공은 2026년 준공되고 입주하는 이런 스케줄로 향후 일정이 잡혀 있다라고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실 수가 있듯이 사전 청약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뭐 경험을 하셨던 아파트 청약과는 좀 다른 제도입니다. 내가 청약하고 나서 당첨되면은 뭐 계약금 내고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내고 한 3년 기다렸다 입주하고 그런 체제가 아니고,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1, 2년 기다렸다가 사후적으로 본 청약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이 계약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꽤 깁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을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얼마나 잘 다른 곳보다 원활하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꼭 지켜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청약 일정 이 일정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게 토지 보상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보상이 안 되면 지연될 수 있잖아요. 토지 보상 안 되면 꽝이죠, 꽝. 사업을 꽝. 진행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토지 보상률을 놓고 보더라도 인천 계양이 뭐 최초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뭐 예측하실 수가 있듯이 토지 보상도 다른 곳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6월 17일, 지난 6월 17일 LH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토지보상이 벌써 이제 60% 이상 진행이 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과 비교를 해서 보시더라도 대토보상계획 공고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것도 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인천계양은 2021년 4월에 뭐 2차 대토보상계획이 공고가 됐었고, 하남교사는 처음으로 6월 25일에 대토보상계획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 신도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인천계양이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진도가 꽤 빨리 나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타 지구 대비 불확실성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사전청약 제도에 대해서 문의가 지금 많은데요. 인천계양 청약 대기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제도들 일문일답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죠? 그렇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이렇게 크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별시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이 되겠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제 수도권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같은 경우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30%, 그리고 그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의 20%를 배정하고, 그리고 기타 수도권의 50%를 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을 가만히 비교를 했을 때 인천의 경우에 50%의 물량이 인천 거주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이 된다는 것이죠. 경기도는 30%입니다. 대부분의 사실 3기 신도시 그 지구들이 경기도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인천계양은 조금 더 특수하게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의해서 앞으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인천계양의 향후에 이제 전망을 바라보실 때도 현재의 인천의 아파트 시장의 상황이 어떤가, 실제 수요자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따져보시면 정확하게 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첨 이후에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부적격자가 있을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당첨 이후에 포기하거나 네. 부적격으로 판명이 난다고 해서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네. 혼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뭐가 돼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세요. 불러갖고 뭐 때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1년 동안 사전 청약 참여가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1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사후적으로 당첨됐는데 나중에 검증을 해보니까 자격 미달이더라. 네. 혹은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긴 됐는데 다른 곳, 사전 청약이 아닌 다른 곳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난 못 기다리겠다, 그냥 아파트를 매수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매수를 유주택자가 됐을 때, 네. 뭐, 당연히 포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
그 시점으로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첨되고 나서 타 지구에는 청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타 지구라는 게, 그러니까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청약에 한번 당첨이 되시면, 다른 3기 신도시의 다른 사전청약 지구에, 대상 지구에 이제 지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인천기항에 이번에 당첨되신 분이, 다른 곳, 추가로 하남교산에, 나중에 진행이 되게 될 수 있는 하남교산에 다시 한번 지원해서 또 당첨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인천기항에 당첨되신 분이 가만히 이제 계시다가 둔촌주공을 지원했다라든지, 삼기신도시가 아니죠? 뭐, 동탄신도시에 지원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방법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 비법 이런 것들 막 설파를 하고 꿀팁 막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법이 뭐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다 공개된 정보인데 다들 이제 생업에 바빠서 잘 들여다보시지 못하다 보니까 용어도 좀 이제 법률 용어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해석을 못하고 계실 뿐이지 이게 뭐 특정 어떤 전문가만 알고 있는 엄청난 비법이고 뭐 돈을 주고 가서 뭐 들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아실 수가 있는 것이고 모집 공고 출력해서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고 나서 제가 드린 설명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법이란 거 비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놓치실 수 있는 부분 계양신도시의 경우에 이제 공공분양 하고 신혼희망타운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공공의 분양이 진행이 될 때 조금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분들 있죠. 보통은 자녀가 더 많은 자녀를 가족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라고 표현할 때 약간 좀 그렇고 자녀가 많은 많은 분들이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죠. 가점에서 근데 자녀가 전혀 없는 경우에 신혼희망타운을 지원하시는 게 다 더 유리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만 혼인 2년 이내 그리고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 대해서 가점제 총 9점에 해당하는 가점제로 우선공금 30% 물량을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점제에서만 소득 거주기간 납입 인정 횟수만을 따질 뿐이지 여기에 자녀 수는 들어가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당연히 자녀 수가 반영된 가점제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겠죠. 그런 차이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곳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인가 요것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